특히 CCTV법은 이제 정치 장점화 돼서 지금 모 대통령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밀었죠.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CCTV 촬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환자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수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고스란히 환자들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학계에서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의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5개 외과계 학회는 진정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기 원하는가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학회들은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 하게 될 것이며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악성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녹화되고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돼 외과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면 무리하게 절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남기고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암 환자들이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게 돼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학회는 환자의 신체가 녹화돼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가속화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이미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돼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해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흉부외과는 신규 흉부외과 의사보다는 은퇴하는 의사가 더 많아 그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의 고령화와 근무 강도가 증가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실을 CCTV로 녹화까지 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의사들은 외과계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전국의 외과계 의사가 부족해 수술을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로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한규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1년차 전임의 4명 중 3명이 최근 그만두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펠로우도 사직을 고민 중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겁한 의사들이 살 수 있는 환자의 수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의료사고라면서 이 사회는 그나마 남아있는 용감한 의사들에게 비겁한 의사들이 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한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가 이상한 말 한마디만 해도 수술하기 꺼려지는데 CCTV 켜고합시다 하면 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라며 노 회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편 학회들은 CCTV 녹화로 수술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 의해 수술 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녹음을 하지 않고 수술실 영상만 기록합니다.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알기 어려우며 의사들의 문제적인 발언인 성희롱 발언 등과 같은 것을 억제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CCTV 녹화로 수술 부위나 수술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CCTV로 녹화되는 영상은 신경외과 의사 2명과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 등이 환자 주변에 수술 시간 동안 서 있는 모습만 찍힌다는 것입니다. 녹화된 영상이 의료사고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수술을 하는 의사가 수술에 집중하지 못하고 녹화되는 영상에 보일 행동에 신경을 쓰게 돼 수술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며 의료사고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등은 대부분 녹화를 하고 있으며 각종 모니터링 장비의 내용도 기록되고 있어 환자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을 수시간 녹화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의무화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 노출에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 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체가 찍힐 수 있으며 녹화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CCTV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외곽의 현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인기 영합 탁상 행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과되었고 외과 의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큰 병이 걸려도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꾼들이 나라를 망치고 의학계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CCTV 법안이 폐지되어 외과계 의사분들이 사임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환자가 수술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의사가 환자에게 범죄 행위를 한다면 의사면허 영구 박탈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